야, 너 돌곰별곰 TV에 재밌고 다양한 영상이 수시로 올라오는데 아직도 구독 안 눌렀다면서? 아, 빨리 눌러! 안녕하세요. 돌곰별곰 TV의 별곰입니다. 자, 오랜만에 방송 찍네요. 며칠 동안 인천 무의도에 갔다 와가지고 쭉 놀다가 방금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잘못 올렸는데 오자마자 멋진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강다니엘이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58주 연속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티즌들이 뽑은 우리 학교 대학 축제에 꼭 왔으면 하는 아이돌 1위에 강다니엘이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를 했습니다. 이제 워낙 다양한 차트에서 1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든데요. 자, 이번 차트에서는 1위 강다니엘, 2위 하성운, 3위 방탄소년단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만큼 팬들이 강다니엘을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큽니다. 현재 다니엘의 팬들이 하고 있는 이벤트로 소소한 감동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이벤트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6일 서울 삼성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진행 중인 강다니엘 전광판 광고에는 200여 장의 포스트잇이 붙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강다니엘의 팬들이 스타를 그리워하면서 붙인 것이라고 하는데요. 누가 제일 먼저 포스트잇을 붙였는지는 알 수 없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으로 시작된 포스트잇이 현재는 200여 장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제가 했습니다. 뭐냐? 자, 포스트잇에는 스타에 대한 팬들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해부터 보고 싶어 기다릴게 등 팬들이 마음을 꾹꾹 담은 글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포스트잇이 붙어있는 전광판 광고는 강다니엘 팬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리워하는지가 여기까지도 이제 느껴지는데요. 자, 팬은 앞으로 더 멀리 더 높이 꿈을 이루어나갈 다니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지하철 전광판 광고를 진행한다며 꿈꾸는 순간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는 너의 소중한 꿈과 결정을 응원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멋진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다니엘도 힘들지만 잘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